우리가 이제 오늘 8시에 나왔죠. 현지 시각으로.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에 나왔는데 제가 좀 제목을 지어봤어요. 테이퍼링이라 하기엔 부족한 회의라고. 오늘 회의 결과가. 사실 뭐 이제 지금 리포트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유럽이 갑작스럽게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급등이다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유럽이 아니라 독일. 독일. 유럽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 표 보시면 아시지만은 독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자, 원래 제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물가가 오르면 돈 푸는 걸 줄여야 돼요. 맞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어제 상황이 제가 연출 드린 게 유럽이 지금 당장 그걸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텐데 이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우려가 나온 거예요, 결과로. 자, 유럽 입장에서는 돈을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되는 유럽 상황이에요, 오늘 회의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독일 상황이 1990년대 초반 동서독 통일 시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나왔었어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연말까지도 독일 등 유럽 물가 상승률은 추가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이퍼링을 또 하기에는 아직 시장에 대한 경제 회복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 뭐라도 했어야 돼요, 뭐라도. 결국 나온 게 그러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자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기억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외신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유로존은 1.85조 유로를 정확하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전체 규모를 얘기를 했어요. 전체 규모. 1.85조를 전체 할 거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했냐? 그거를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까지 쓴 금액이 1.51조 유로예요. 아직 3,369억 유로가 남아있네?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이라는 정확히 뭐냐면, 종료를 염두하고 매입하는 걸 종료를 염두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더 이상 이제 줄이다가 매입을 없애버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게 테이퍼링입니다. 의학 용어에서도 나와요. 의학 용어에서도 이제 약을 처방할 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일정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투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서서히 줄여서 마지막엔 뭐예요? 종료입니다. 종료.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온 거는 뭐냐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는데 테이퍼링은 아니야. 이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ECB 통화정책회의 나오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매파가 너무 강경하게 하고 있다. 라고 시장 분위기가 조성을 해버렸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까니까 테이퍼링은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인다는 거는 여기 오른쪽 표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 볼게요. 자, 이만큼 매입했던 양을 그냥 줄이면서 남은 약 3천억 유로를 분배해서 적절하게 속도만 줄이겠다. 매입하는 양만
이 이전 분기 대비해갖고 양만 줄이겠다는 거지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야. 즉 테이퍼링은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은 풀어야겠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유로존이 결국 해놓은 해답이 채권 매입 속도 조절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번 달 상황을 한번 전개를 보자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린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통화 정책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달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증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몇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달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긴축통화인 달러를 보기 위해서. 자, 지금 어제 차트가 이제 20이 대기 구간이었는데 이제 채널링이 확보가 됐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캐치를 해보세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달 한번 정리를 여기까지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국하고 유럽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22가 나왔으니까. 자, 미국이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시장에서 내놓은 의견은 테이퍼링 한다죠. 일단 한다요. 맞죠? 지금 시장 분위기만 측정해야 돼요. 근데 9월은 아닌 거죠.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건 이번 비농업지 고용지수가 2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기억하세요. 2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9월 공식화는 아니야. 그럼 시장에서 미국은 초점이 11월로 좀 맞춰지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죠. 맞죠? 자, 그럼 유럽 볼게요. 만약에 유럽이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다면은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달러가 강세 조건을 만족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요. 유럽은 테이퍼링은 아니고 그냥 채권 매입 속도 조절이다. 이거예요. 아니고. 무슨 뜻이냐? 3천억 유로를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덜 살게. 근데 이걸 줄이지는 않을 거야. 일단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차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떤 상황으로 연출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자,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상황, 유럽 상황.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만 하자면은 자국에 있는 화폐를 덜 찍어내는 게 앞으로 테이퍼링이에요. 그죠? 덜 찍어낸다는 건 공급량을 줄인다는 거고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시기에. 이해하시겠죠? 미국이 강세에 대한 달러가 강세 조건에 해당되는 건 유럽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만 테이퍼링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유럽이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이 심화됐고 얘네도 테이퍼링을 해버린다면은 상황은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화폐를 축소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차트가 엉망으로 밸런스가 꼬인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 끌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그 자국 화폐에 대한 그 상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결과값만 보고 오늘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까지만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이 22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예정이 남아있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할 건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지금 상황은 이 채널링 유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채널링 유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미국은 한다고 집중이 몰려있지만
유럽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가능성이 시사돼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네,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제 채권 매입 속도는 줄이기로 했지만 이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매입하는 것은 맞지만 속도만 늦출 뿐이다라는 말인 거죠, 마스터님? 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게 약간 조삼모사 아닐까요? 그냥 어떤 조치 이외에는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해요. 네. 어제 제가 언론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테이퍼링 할 거다.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얘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애들인데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확인하고 가자. 네. 확인하고 우리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급발진을 하면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머리를 쓴 것 같기는 하네요. 아, 머리를 썼다기보다는 네. 사실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는 이건 좀 번외적으로 이 얘기는 아닌데 네. 그 미국 통화 정책을 보면은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나오지만은 네. 유로존 통화 정책을 보면은 정말 아 진짜 얘는 그 얘기가 있잖아. 아, 얘네 정말 월급이 아깝다, 세금이 아깝다 하는 행동들 보면은 이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이번에 나온 그 정책회의 결과를 보고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어떤 시장에 대한 국채라든가 이 밸런스를 맞춰서 저 같으면 좀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 유도를 물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좀 오히려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네. 얘는 당분하게 미국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물가를 낮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단순히 어떠한 뭐 쇼맨십만 보여주는 성향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쇼맨십이라는 단어가 좀 맞긴 할 것 같아요. 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그래도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유럽은 집단이란 말이죠. 이 통제력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독일 국채가 금리가 급등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보이시죠? 이 차트에 대한 가능성이 랠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전략이에요. 이번 네. 22 회의로. 어쨌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테이퍼링은 아니다. 그죠? 테이퍼링은 아니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전략을 구성하되 지금 저점에 대한 이 지지 표현 있죠. 최근 나왔었던 91.80 위치값 있죠. 선물 지수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저점이 정확히 달러 선물 지수에서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가 91.80으로 찍혀 있죠. 이 이탈 전까지는 유로에 대한 아직 매도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탈 값이 드러난다면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은 다음 주 22 물가가 또 발표가 돼요. 다음 주 금요일. 제가 기억하기로 금요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거기서 만약 또 추가 폭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 우려를 하겠죠. 야, 이거 갖고 되겠어? 야, 22 또 이거 갖고 되겠어? 너네 지금 채권 매입 속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2가 좀 더 매파에 대한 발언과 강경한 대응이 나온다면은 또 시장 상황은 또 급변하는 거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에 대한 달러에 대한 강세 모멘텀은 아주 유효하다는 전략이에요. 테이퍼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22에 대한 물가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고. 독일이 지금 현재 그죠? 통일 전에 통일 이후에 최고의 물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이거를 가만히 있을 유로존이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도 있는 거죠. 자, 이번 통화정책회의 정화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값에 대한 대응은 지금 이 채널링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다만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물가지수가 급등이 나온다면 또 22 내에서 야 이거 갖고 안 돼
뭔가 더 획기적인 출구 전략을 조치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대두될 거예요. 다음 주 지표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가만히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좀 내려가고 안정세를 들어가야지. 사실 우리가 제일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하나의 방향성을 고집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 아, 유로 차트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미국 대비해서 지금 유로 차트를 평가를 한다면 자 지금 일단 나스닥 잠깐 보면은 고점 자리 맴돌죠. 예, 그 제가 그만 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수도 보지 마세요. 외도도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관망입니다. 예, 지켜봐야 돼요. 자 유로 차트를 최근 추이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로에 대한 완전 최고점 위치 값은 1.19115포인트 여기죠. 1.19115포인트. 그럼 여기가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매도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유지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깔끔하게 해왔습니다. 미국도 한번 보고 유럽도 한번 보고.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이제 점점 이제 수그러들 거예요. 연말 때 가면은 또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22가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테이퍼링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어쨌든 할 건데 시점만 바뀌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작스럽게 최근 유로존에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테이퍼링이 어떤 부분이고 자국 화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